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박노중 선생님이 시민운동 또 문화운동가로서 박노중 선생님을 좀 추억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우리 옆에 의기사 영정 퇴출 때에 같이 했던 유재수 선생님이 자리에 계시는데요. 영상을 같이 보면서 박노중 선생님 영상이 좀 준비되어 있죠. 이것도 그때 그 당시 영상을 보면서 우리 좀 이따가 유재수 선생님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의기사 농계 영정 퇴출 사건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의기사에 가면은 농계 사당에 김은호 화백이 그린 그 농계 영정이 있었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 여러 가지 이제 옛날에 잘못된 그런 것들을 이제 파헤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의기사의 농계가 어떤 인물입니까? 의기사의 친일 행적이 짙은 김원호가 그린 그 농계, 결국은 그게 미인도입니다. 그게 이제 붙어 있다는 걸 알고 경악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때 당시가 또 이제 일본 사람들이 독도 문제가 아주 그때 고조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이제 그 진주 시민단체 연대회의 상임대표였는데 한 50개 단체가 모였는데 결국은 또 프랜카드 하나 들고 시가지 한번 돌고 말 것인가 그랬으니까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길래 바로 저기 몇백 미터만 가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전부 다 하자고 이제 그리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회의하면은 10명, 나중에는 한 3명 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함구로 시키고 언론에도 전부 다 봉쇄를 다 시키고 딱 시간에 알려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검찰에서 기소를 한 게 주거침입. 주거침입은 그냥 뭐 누구라도 떠나던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요리를 이제 유재수가 저기 쇠망치를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깼습니다. 그래서 농계가 이제 여성이니까 여성단체 대표들로 해가지고 이제 나오도록 하고 그게 막 전국 뉴스가 되고 결국은 뭐 검찰에서 그 1차에서는 300만 원 선고 말고 먼저 구형을 했는데 이제 저보고 선생님 하실 일을 하셨지만은 그래도 기소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계속 기소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변호사를 사지도 않고 국선 변호사를 해가지고 항소까지 올라갔는데 오히려 500만 원을 이제 200만 원이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포기를 하고 성금을 전국에서 이제 성금 들어왔는데 2천만 원이었는데 총 3천 몇백만 원이 돼가지고 그걸 남겨가지고 또 다른 데 유익한 데 쓰고 그러고 이제 우리 네 사람이 우리 들어가서 좀 우리도 반성을 하고 좀 살자 해가지고 한 사람도 그냥 거절을 안 하고 예 영상을 보니까 선생님 그때 그 목소리가 바로 옆에서 쟁쟁히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사건 뭐 영상에서 우리 선생님이 조곤조곤 말씀했기 때문에 따로 뭐 또 더 부연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도요. 그래도 같은 방에서 6일을 같이 지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박노중 선생님하고 마스크 벗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 이 사건이 방금 영상에서 왔지만은 그 전후 맥락에서 또 우리 자리에 같이 나누고 싶은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들려주시죠. 네. 아까 그 김경원 선생님이 친일 인명사전 그 편찬 기념 행사 때 진주 온 일행을 만났다 그러는데 그게 저였습니다. 제가 그 이틀 전에 선생님 전화 와가지고 서울 갈 건데 네가 운전 좀 해라 그래서 제가 흔쾌히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때 교도소를 같이 있다 보니까 제가 첫건이 된 거죠. 아주 가까운 첫건이 돼가지고 선생님이 차 운전해라 이런 얘기도 쉽게 이제 하고 했으니까 그때 들었는지 그 서울 왔다 갔다 한 게 한 10시간이 걸리죠. 그때 11월 달이었는데 비도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천천히 달리다 보니까 10시간 가까이 있었는데 그때 들었던 얘기가 선생님은 그때 2005년 우리가 5월 10일에 그 폐출을 했지만 3월 달에 사건이 있었죠. 일본에서 일본 시마네 현에서 다케시마의 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를 제정하면서 전국적으로 반일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선생님은 그런 반일 분위기가 생기면서 이미 그때 마음을 먹고 있었더라고요. 그 농계경쟁 이번 기회에 떼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쭉 해봤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시민단체들이다 보니까 부담이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흔쾌히 하겠다 이러니까 쌤이 꼬든 식인 거 아니고요. 옆에서 막 부추기고 선생님이 못 하시니까 유재수 쌤을 막 앞질러서 그러신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지냈으니까 17년 전 얘기예요. 지금은 말할 수 있다. 아니 선생님 저한테 시키긴 했죠. 시키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 그랬고 그래서 사전에 네. 그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네네. 가보니까 시키는 사람도 없고 뭐 아무 제재를 하는 게 없더라고요. 쉽게 네. 떼겠다 싶고. 그런데 네. 이제 좀 떼내는 게 과정이 좀 어렵겠더라고. 그게 영증은 만약에 100에 100이면 안에 있는 바깥에 싸고 있는 과학은 90에 90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영증이 안으로 들어가서 돼 있기 때문에 뜯는 게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리칼을 제가 유리를 자르는 일을 좀 몇 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리칼하고 압축기 하고 준비를 해갔었어요. 아, 예. 예. 철저하게 이제, 준비를 하셨다, 그죠? 예. 예. 그리고서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수건, 망치, 칼 예. 이렇게 갖고 왔던 거죠. 장갑 이렇게 해서 가방에 넣고 준비를 해갔었는데 압축기 양쪽으로 아래 위로 찍어서 이제 유리칼을 그려봤는데 예. 워낙 두꺼워가지고 안 나가더라고. 그래서 그냥 포개고 빼고 수건을 적셔서 붙이고 망치로 갖고 깼는데 한두 번 해도 잘 안 깨지길래 세게 하니까 이제 깨지더라고요. 근데 깨지는데 가운데만 깨지니까 강 옆에 이제 실리콘이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죠. 유리가 이렇게 남아 있는 그걸 이제 칼로 오려내는데 한 30분 이상 걸렸었어요. 야, 예. 그때 이제 좀 선찬한 우리 하정우 동지는 막 피 가지고 막 피가 엄청 철철 흐르고 그랬는데 예, 예. 네, 그랬습니다. 예. 예, 정말 그 상상도 못할 일이죠. 어떻게 공공 건물에 이런 발상, 우리 방도중 선생님 어떻게 그런 발상을 했는지 저도 지금 생각해봐도 상상이 안 될 정도. 아, 우리 선생님한테 이런 결기가 있었구나. 정말 진주 시민운동사에서 길이길이 회자되고 있는 얘기고 또 거기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표준 영정도 나오고 역사가 바뀌었죠. 아, 선생님이 결국은 시청에 몇 번을 건의하고 이 얘기해도 안 되고 공문을 보내도 안 되고 하니까 아마 그런 결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때 같이 감옥에 가셨던 오늘 정유근 과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정우 씨도 네 명이서 유치장 생활을 같이 하셨는데요. 그때 이제 마치고 거지로 친일 인명사전 만드는데 서울 올라가셨던 얘기 아까 우리 김경인 기자랑 또 얘기 나눴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친일 문제에 대한 그 결기를 끈을 놓지 않으셨죠. 계속해서 그런 또 강연도 해주시고 우리에게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려주신 것 같아요. 유재수 선생님 뭐 또 다른 뭐 좋은 덕담한 말씀 선생님이 그 길기도 있었지만 또 한편 눈물 보이는 점도 어떤가요? 그 말고 이제 제가 교도소 처음 갔을 때 네, 교도소 모습 한번 책에도 좀 나와 있던데요. 네네. 그때 저하고 선생님하고 하정우 위원장님하고 정조근 과장님하고 그렇게 네 명이 갔죠. 근데 이제 방 세 개에 갈라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저도 처음 교도소 생활 처음이고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정용훈 과장님 한 방 들어가고 하중호 한 방 들어가고 제가 운 좋게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한 방에 들어갔는데 그 노역방이라 갖고 일곱 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일곱 명 있는 방인데 들어가 제가 둘이가 들어가니까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그 눈이 명시박이라고 그럽니까? 눈알이 뽑아져서 수술해서 가짜 눈을 넣은 분이 등발 덩치도 엄청 크고 그때가 이제 여름에 들어갔으니까 짧은 반바지에 티셔츠 정도 입고 있었는데 온몸에 문신이고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인상이 험했었는데 엄청 쫄았죠. 그런데 이제
들어가니까 두 사람 앉혀놓고 뭐 때문에 들어왔는지부터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쭉 설명을 해주시더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아이고 독립투사 분들이 오셨네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모든 걸 열애시켜주더라고. 선생님을 제일 윗자리, 그러니까 이제 제일 감방장 자리에 모시고, 그건 저는 이제 옆에서 시중들이라고 제가 옆에 있고, 그게 그 안에서는 뭐 특별히 할 일이 많지는 않지만 밥이 들어오면 밥상 차리고 막 그 준비하고 또 설거지하고 그리고 화장실 청소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 개고 청소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그 정도 일이 잡다한 일이 있는데 아 그리고 또 커피 타고 막 이런 게 있었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모든 걸 열애를 시켜주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앉아서 너무 편하게 재밌게 예. 교도소 생활을 예. 했고 우리 유재석 선생님 지난 일이 되니까 편하고 재미있게라고 말씀하시지만은 밖에서 모금 활동하는 우리는 정말 애가 탔답니다. 어찌됐든 그때 그 선생님의 결기와 아닌 건 아니다고 단호하게 외쳤던 그 모습이 오늘의 박노정 선생님이 우리를 더없이 가슴 애리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또 이제 시민운동가로서의 박노정 선생님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이제 좀 특별한 무대를 또 한번 마련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요, 고 박노정 선생님 시를 가지고 신앙송 또 노래 거기에다가 우리 김태린 선생님의 춤까지 보태지는 아주 특별한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를 한번 맞아주십시오. 이렇게 한여름에 박 선생님의 한겨울의 시를 낭송하겠습니다. 동지 무렵 박노정 이슬 내리는 첫 새벽 댄잎 뜯어오는 샘물 쪽박에 길러 차를 다리다 동토에 깔리는 모급 울어 천수경 치는 사미 애돌이는 목소리 문풍지를 울리면서 투정하던 새벽 산도 어느새 도란그린다 불거스름 동력은 성큼 새날을 마련하고 마을 오기 어디선가 부산한 발자국 소리 몇 십리밖 오늘은 장날인가 보다. 예, 신앙송 이어서 바로 또
글썽 날랍니다. 예. 아, 그렇네요. 예, 신항숙자 선생님의 신앙송과 춘꾼 김태린 선생님의 춤과 박재강 작곡가님의 노래를 곁들여서 박노정 쌤과 같이 한 자리였습니다. 쌤이 마차하게 이 자리에 계셨다면 오늘은 어떤 기분이실까요?